안녕하세요. 오늘은 충남 공주시 반포면에 있는 계룡산 종합사를 소개합니다. 계룡산 주봉인 천왕봉에서 연천봉, 삼불봉으로 이어지는 능선이 마치 닭뼈를 쓴 용의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계룡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풍수지리상 우리나라 4대 명사로 꼽히며 1968년 지리산에 이어 두 번째 국립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큰절이 창건지였으며 지금도 갑사, 종학사, 신호사 등 유서깊은 대사찰들이 있으며, 이 산은 정감록에 따르면 피난지 하나로 알려지면서 이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한때 신도원의 중심으로 수많은 신흥종교 또는 유사종교들이 상영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등판은 계룡산 동학지구를 찾아 주차장에서 동학사까지 단풍 구경을 해볼까 합니다. 동학사는 신라 성종왕 때 상원조사가 작은 암자를 창건했고, 한편 태의 화성이 동학사를 창건했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상 계룡산 동학사를 소개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을 설정해 주시고요. 그럼 영상을 보시죠.
영상을 잘 보셨는지요? 유튜브 검색창에서 분파부동산TV를 쳐주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을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